다음 질문 해주시겠어요? 타란툴라 택배 왔을 때 옮기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택배 왔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타란툴라가 있을 통이겠죠? 같이 이제 유체랑 같이 왔을 경우도 있고 미리 준비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통, 사육통, 유체통이 있으면 미리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세팅은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미리 해놓으시고 택배가 오면 뭐 타란툴라 꺼내기 전에 예, 세팅을 먼저 이렇게 뭐 일반적인 바닥재를 쓰는 방법과 이렇게 초심플 세트로 만드는 방법과 네 이거 완전 초안전 세트랑 핑크토 세트에서 나오는 건데 네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질서, 기능성 볼, 질서, 유스펀지, 소프트 파이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시던가 이렇게 해면 스펀지 네, 이건 피코토 세트거든요. 예, 피코토 세트에 이렇게 미리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거는 통입니다. 통.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보통 집에서 쓸 수 있는 통, 뭐 체육통 특대도 괜찮고요. 이런 체육통 특대, 체육통 높이가 높은 거. 예, 집에서 뭐 쓰는 엄마가 쓰고 아직 씻어놓은 건데 뭐 이따 김장용 통 아니면 뭐 어떤 건 상관없어요. 이거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판매하니까 높은 거만 중요해요. 높은 거 하나 준비해 놓으셔서 하시면 문제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통을 안 쓰고 좀 낮은 통으로 쓸 거예요. 이 낮은 통은 좀 위험해요. 네,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멈추던가 더 밖으로 나가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 유체는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네, 달리다가 멈춘다 그랬죠? 무조건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인통을 쓰면 여기까지 벗어난 상태에서 멈추기 때문에 예, 좀 놓칠 수가 있어서 높은 통을 쓰시라는 거고 지금 영상 때문에 좀 제가 많이 쓰는 통으로 옮길게요. 우선 통 놔두고 처음에 택배 오면 여름철에도 이렇게 저희가 안전하게 스티로폼 박스에 싸서 보내요. 네, 여름철에는 네, 더위에서 안전하게 도착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포장하는 거고 겨울철 되면 이제 수족박스가 상황에 따라서 2개, 3개, 4개까지 올라가요. 네, 그렇게 안전 포장하는데 그거는 또 다음번에 보온 포장에 대한 설명에서 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택배가 오면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있어요. 테이프가 붙어있는데 뭐 택배 왔을 때 뭐든지 그냥 카타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카타칼로 잘라서 네. 아, 영상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꼭 찍으셔야 돼요. 모든 거는 다 영상으로 남겨 놓으셔야지 만약에 폐쇄됐을 때도 보상을 받는 겁니다. 네, 영상 안 찍으면 보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타란툴라가 이렇게 작은 피클통에 뽁뽁이 충격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뽁뽁이 넣고 이렇게 작은 피클통에 안전하게 네 타란툴라가 당겨져 와요. 보통 영상 찍을 때는 이 모든 게 다 보여야 돼. 오픈부터 시작해서 네 애들 개체가 나올 때까지 보통 이제 이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통을 준비하시고 통에 미리 내가 넣어야 될 생물들에 대해서 네 통을 준비해서 넣고요. 내가 얘네 지금 버러우성으로 지금 맞춰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나무일성 핑크토 세트인데 버러우성도 가능해요. 뭐든지 다 키울 수 있어요. 버러우성, 나무일성은 높아야 된다 그랬죠. 사육장 높은 사육장을 쓰세요. 그리고 에메랄드 스켈레톤을 제가 넣을 겁니다. 보통 넣을 때 겨울철 되면 좀 주의해야 되는데 애들이 잘 안 움직여요. 보통 때는 잘 안 움직이는데 겨울철에 움직이고 있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타란툴라가 죽었다 죽어서 도착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다리가 오그라져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죽은 거가 맞아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움츠려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세모 모양 이렇게 뚝 움츠려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살아 있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이렇게 오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면 죽은 거가 100%입니다. 간혹 정상적으로 그냥 우르지 않고 그냥 다리가 쭉 펴진 채로 죽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 많지는 않고요. 보통 우러져 있어서 네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지금 네 1차적으로 얘네를 보여줄 수 있는 네 종이가 돼 있는데 이것도 충격 완화를 조금 해줘요. 지금 보이시면 해면 스펀지도 충격 완화용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개체를 설명드리면 내가 준비해둔 통, 큰 통 안에 옮길 통 놔두시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대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대주셔도 되고
통이 크면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옮길 수 있는데 하고 핀셋을 꼭 있어야 됩니다. 핀셋은 꼭 성체가 돼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긴 핀셋을 준비하세요. 작은 핀셋 쓰시면 이렇게 짧은 거 있어요. 짧은 거 쓰시면 네, 한 번 더 사셔야 돼요. 네, 그러면 또 제가 감사합니다. 네, 미니 핀셋 사시고 긴 핀셋 사시고 두 개 사주세요. 준비됐으면 얘를 건드려 주셔야 돼요. 움직였죠? 빠르죠? 보통 버러송도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러송도 빠르고 나무송도 빨라요. 배송은 좀 느린데 빨라도 네,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막아주시고요. 손 위에 올라타면 또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또 이 통을 움직여서 대서 또 같은 방법으로 건드려서 움직여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들어갔죠? 또 여기서 주의사항. 뚜껑을 닫을 때는 조심스럽게요. 얘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몸이 걸쳐 있거나 발가락이 발이 이렇게 걸쳤는데 모르고 뚜껑을 하고 꽉 닫아버리면 네, 발 절단, 몸 절단,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데 네, 뚜껑 닫으실 때 좀 주의해서 천천히 닫으시면 돼요. 겁먹지 마시고 처음 하실 때하고 겁이 나서 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겁내지 마세요. 아까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달려들어서 물지 않아요.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무서운 종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무는 거는 나를 공격하네, 내가 몸을 방어해야지 해서 무는 거지, 얘네들이 배고프다, 너 먹어야지 하면서 사람한테 달려들거나 이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고요. 그건 영화예요. 네,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절대 공격 안 하니까 손이 올라타더라도 거의 무는 경우는 네, 천만분의 1이에요. 진짜 재수가 없으면 저처럼 물리긴 하는데 네, 진짜 천만분의 1이기 때문에 절대 물리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준비해서 넣었고요. 과로성 이번엔 나무시성 넣을게요. 나무시성도 빠르다 그랬죠? 빨라도 큰 통, 높은 통만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피드스니를 넣을 거예요. 뚜껑은 조심스럽게 여시고 처음에 뚜껑 여실 때 피클통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게 이거를 탁 열고 그냥 바로 열어버리시면 네, 탈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처음 이게 뚜껑이 탁 열리면서 오는 진동 때문에 애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뚜껑 열리시고 나서 천천히 여시면요 멈춰 있어요. 멈춰 있을 때는 바로 안 움직입니다. 진동이 안 간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네요. 똑같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대해 주시고요. 핀셋으로 건드려서 건드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쉽죠? 그냥 건드렸더니 지가 알아서 갔어요. 그냥 살짝 밀었어요. 살짝 툭툭 밀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닫으실 때 조심스럽게 닫으시고요. 오노메탈류는 거미줄 코르코보드를 넣어도 되는데 네, 코르코보드가 없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통을 쓰신다 그러면 코르코보드 들어가기가 좀 작잖아요. 이럴 경우는 그냥 네, 이렇게 소프트와이버를 위쪽으로 나무처럼 위로 올려주시고 세팅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네, 더 이상 장애물 넣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배성. 배성은 느려요. 느려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백성들은 느려요. 근데 거 중에서도 빠른 애들은 있어요. 무조건 느린 건 아니에요. 애들이 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똑같이 뚜껑 여시고 조심스럽게 걷어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스펀지 위로 올릴 거예요. 구조물이 가장 높은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똑같이 건드려 주시면 돼요. 이 스틸리블루인데 얘는 네, 유치 때부터 블루 색깔이에요. 좀 이뻐요.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서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얘가 올라와서 쑥 올라와 버리면 뚜껑 닫을 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땐 또 살짝 네, 건드려 주시면 돼요. 건드려 주시면 다시 밑으로 방향 전환을 했죠? 약간 살짝? 이때는 바로 위로 절대 안 올라옵니다. 밑으로 제가 전환한 방향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냥 뚜껑을 보시죠. 예, 방금 뚜껑을 닫으니까 밑으로 내려갔죠? 네, 항상 이렇게 돼요. 몸은 앞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내가 건드렸을 때 살짝 몸을 예, 45도 정도 꺾었죠? 꺾었을 때 진동이 오면 45도 꺾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뚜껑 닫을 때 안전하게 세팅이 돼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지금 선택할 때는 이렇게 좀 잘 보이는 통에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커야지 이렇게 눈에 잘 띄고 눈에 잘 띄어야지 네, 찾거나 이러면서 죽이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옮겨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네, 타란툴라 옮겨주는 방법, 택배 왔을 때 처음 사육장에 옮겨주는 방법은 여기서 영상은 끝내고요. 다음 먹이, 사육 관리하는 방법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육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어떤 거냐, 이제 택배 와서 사육장 유겼죠. 보통 하루 이틀 뭐 3일 뭐 바로 주셔서 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한 2, 3일이나 뭐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관리하시는데, 보통 3, 4일 있다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보통 타란툴라 관리 시기가 보통 3일에서 4일이에요. 매일 주시는 게 아니라 3, 4일마다 관리해 주시는 게 편하고요. 뭐 매일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매일 관리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뭐 개체가 늘어났을 때 일거리가 될 거예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3, 4일. 아, 그리고 여행을 간다. 우리 가족 여행 가고 싶어요. 일반 파충류, 애완동물, 뭐 레오파드 게코나, 레오파드 게코는 그나마 괜찮네요. 레오파드 게코는 괜찮은데, 뭐 비어디나 매일매일 밥을 줘야 되는 뭐 죽지거북이나 이런 동화용질들은 여행 가실 때 누구한테 맡겨야겠죠. 뭐 샤베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맡기거나 옆집에 맡기거나 받아준다면, 예, 맡겨서 관리를 맡겨놓으시면 안전하게 가고, 타란툴라는 일주일 정도까지도 무난해요. 그 일주일 동안까지 관리하는데 뭐 밥을 안 주고 물을 안 줘도, 네, 살아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여행 가실 때 걱정하지 말고요. 좀 사이즈가 커진 애들은 물그릇이 있다 그러면 더 안전하겠죠. 뭐 작은 유체도 유체용 물그릇이라는 게 쭉 존재해서 유체용 물그릇 넣어주시고 가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보시면, 예, 이렇게 물그릇. 보통 물그릇에 빠져 죽어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네, 물그릇에 빠져 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뭐 야생에 사는 애들 비 오는 날 장마철 애들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얘네들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고요. 얘네 몸은 방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물이 젖지 않습니다. 절대 안 젖어요. 그냥 떠요. 계속 담가 놓으면 젖겠지만 방수기 때문에 물이 안 스며들어요. 털 때문에도, 미세한 털 때문에, 네, 방수처럼 그런 역할이 돼서 물이 안 젖어들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도 금방 기어 나오지, 네, 빠져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태가 안 좋아져서, 네, 물그릇 근처에서 죽어서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그릇에. 물그릇에 빠져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꼭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3, 4일 한 번씩 먹이를 주시면 되고요. 먹이나 밥 주실 때 초보자들은 한두 마리밖에 안 키워요. 집에서 한두 마리밖에 안 키우기 때문에 미럼을, 먹이는 미럼을 추천드리고요. 미럼은 사이즈별로 팔아요. 저희 샵에서만, 다른 샵에서도 지금 뭐 사이즈 나눠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이제 유체별로 애들 사이즈에 맞게 공급하라고 극소, 소, 중, 중대, 그죠? 중대, 그리고 특대, 왕대까지 다섯 개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보통 유체들은 1cm 정도 되는 뭐 소자, 미럼 소자리를 주시면 돼요. 만약에 1cm 정도 되는 거는 타란툴라 이제 비교했을 때 보통 일반 유체들 1cm 이상 되는, 1.5cm, 2cm 되는 다 소자 주시면 되고, 2cm 이상 넘어가면, 네, 중대 주시면 되고요. 네, 보통 하시면 돼요. 그러면 먹이를 어떻게 주시냐? 얘네들 먹이 주실 때 초심풀 세트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거미는 저기 있고요. 여기 뉴스폰지도 수문용으로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젖어 있고, 저 질석이라는 부분도 젖어 있고, 마른 부분은 땅이에요. 여기서는 초심풀 세트에서는 마른 부분이 땅이에요. 건조 지역이요. 저 건조 지역에 그냥 놔두시면 미러미 돌아댕겨요. 바통, 이제 바통이래요. 말이 꼬이네요. 보통 미럼을 바로 줘서 사냥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알다 이렇게 딱 떨구면 사냥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사이즈가 작을 때는 사냥을 바로 못해요. 그리고 종 특성상 좀 소심한 애들은 바로 사냥을 안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주냐, 여기 미럼 큰 걸로 소개시켜드리면, 다리가 붙어있는 부분이 이제 앞쪽이에요. 앞쪽에 머리가 있어요. 이 머리 부분을 까짓 핀셋으로 까짓 눌러주세요. 아예 부셔버리세요. 부셔서 죽여서 주시면 돼요. 어쩔 때 사이즈가 비슷한 것들은요. 그래서 먹이를 빠직 죽여서 마른 부분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 만약에 오늘 제가 학원 갔다 왔다 아니면 회사 갔다 왔다, 이때 먹이를 줬다 그러면 다음날 회사 갔다 왔다, 학원 갔다 와서, 네, 빼주시면 돼요. 만약에 진액 같은 게, 지금 머리 으깨진 부분에 진액 같은 게 묻어져 있다 그러면 휴지 조그맣게 조그맣게 한 다음에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곰팡이 안 생겨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이런 에코스 쓸 때는 꼭 건조지역 만들어 달라 그랬죠. 이 건조지역에다가 먹이를 올려주시면 돼요. 똑같이 머리를 빠직 눌러주시고, 에코스 같은 이런 경우는 애들을 살아있는 채로 주시면요, 그냥 애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 버려요. 이 웜들이. 그리고 안 나와요. 거기서 계속 자라요. 계속 살아요. 이 젖어있는 물 먹으면서, 에코스 먹으면서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그러니까 땅굴, 우리 사람이 집에 사는데 땅굴 파고처럼 막 구두두두두두 진동 오고 소리 오고 그러면
네, 잠 못 자고 미쳐버리겠죠? 얘도 미쳐버려요. 스트레스 계속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죽여서 이 해면 스펀지 위에다가 살짝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액이 묻어서 이 해면 스펀지가 좀 더러워진다 그러면 빼서 씻어주시거나 버리시고 다시 새 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나무일성 같이 나무일성이나 이제 나무일성이 가지고 구조물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전에 택배에 왔을 때 넣었죠? 넣었으면 잘 네, 놔둘 데가 없어요. 미름을 죽여서 놔둘 데가 없어요. 왜냐면 바로 놔뒀다가 걸치시면 상관없는데 잘 걸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러면 이런 걸칠 데가 없으면 바로 땅에 떨어져서 젖어있는 부분에 다 있으면 어떻게? 곰팡이 펴요. 무조건 곰팡이 펴고 잘못하면 오랫동안 방치하면 응애까지 생겨요. 근데 응애라는 거는 네, 하루 만에 피진 않아요. 보통 이틀, 3일, 4일 시간을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런 경우가 뭐냐면 얘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구조물이 많아져서 이 안에 숨어버린 거죠. 먹이 찌꺼기가. 먹이 찌꺼기나 지금 먹이 줬던 게 안으로 쏙 들어가버리면 내 눈에 잘 뚜껑을 열었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네, 응이가 생겨가지고 살짝 옮겨주는 경우도 생기죠. 네, 그래서 우선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미줄 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거미줄 치면 나무일성 같은 경우는 네, 거미줄 쳤을 때 예, 이렇게 위에다가 머리 눌러서 꼭 죽여서 거미줄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빼시면 돼요. 먹었건 안 먹었건 무조건 빼서 버리세요. 3, 4일에 한 번이라 그랬으니까 한 달이면 네, 몇 마리? 네, 10마리가 소진되겠네요. 보통 한 통을 사면 네, 50마리를 주문 들어가죠. 근데 50마리인데 저희가 가끔 막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넣을 때가 있어요. 막 100마리, 120마리, 150마리 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미럼이 너무 커졌어요. 근데 유체는 아직도 이만해요. 미럼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니까 얘네들에 맞춰서 어떡하지? 또 사시면 네, 고맙습니다. 근데 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얘들의 좀 성장 속도를 줄이는 거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라고 그랬죠? 냉장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네, 미럼, 슈퍼미럼, 사육 세팅 뭐 영상이 소개가 되시니까 한번 보시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기초 판매하는 거에는 주사기 이거랑 핀, 핀은 뭐 피크톤 구멍 뚫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핀, 이 쪽가위가 있습니다. 이 쪽가위로 몸을 잘라주세요. 내가 만약에 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유체가 세 마리 있다 그러면 3등분, 두 개 있다 그러면 2등분, 2등분을 이렇게 자르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자르면 죽어요. 죽으니까 뭐 양이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때 이 잘린 부분 그 상태로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셔주세요. 이렇게 애기 삐져나와 있어요. 네, 이 상태로 건조지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러면 애기 좀 많이 묻긴 해요. 애기 묻어보면 그 다음날 휴지로 네, 조금 핀셋 휴지 조금 뭉쳐서 닦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에코스 쓸 때 응애나 곰팡이가 많이 피는 게 네, 이 잘린 부분에 애기 많이 묻어있어요. 뭐 약간 진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네, 에코스 위에 올리시면요 가장 많이 초보자들이 많이 하죠. 왜? 에코스만 쓰니까. 에코스만 쓰시고 에코스에 적셔놓고 젖어있는 상태에 따뜻한 곳에 환기도 잘 안 되는 피클통 구멍 딱 닫아놓고 이 젖어있는 거를 네, 액을 딱 넣어놓으시면 그 액이 에코스에 묻고 그게 바로 곰팡이로 이어지고 심하면 응애까지도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에코스 쓰신 분들은 뭐 이런 거 해면 스펀지나 아니면 다른 뭐 이런 아크릴 유목이나 뭐 젖지 않는 것들은 상관없어요.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인조 나뭇잎이나 뭐 아무거나 넣어놓으시고 뭐 코르코버들 넣어놓으셔도 돼요. 근데 코르코버 자체가 또 젖으면 곰팡이 피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 거 위주로 넣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얘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네요. 네, 머리를 눌러주세요. 자를 때 머리 부분은 꽉 눌러서 얘기 나와서 그리고 나서 네, 이거를 나중에 다음날 빼서 씻어버리거나 애기 많이 묻었을 때는 씻어내거나 아니면 다시 그냥 버리실 수 있는 거 그런 거 준비해서 넣어놓으시고 밥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은 3, 4일에 똑같아요. 밥 줄 때 물을 같이 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사기초에 아까 전에 소개했던 네, 주사기라는 게 있어요. 이 주사기는 처음에 왜 이렇게 커? 그런데 개체가 늘어나요. 타란툴라 처음 키우시면 한 마리지만 한 달만 되면 한 두세 마리가 되실 거고 더 심하면 막 10마리, 20마리 되신 분도 많아요. 이 주사기 침이 원래 주사기 침이 아니라 저희가 따로 주사침을 변경해서 보내드려요. 저 철망에도 들어갈 수 있는 침으로 드리는데 여기에 핀을 빼시고 물을 빨아야 돼요. 핀을 꽂고 빨면 물이 잘 안 빨려요. 물 어느 정도 빨리고 나면 물이 나오죠? 핀을 다시 꽂아주시고
해면 스펀지 같은 경우는 네, 여기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물이 살짝 삐져나오기 전까지만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시면 돼요. 유스펀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유스펀지입니다. 네, 살짝 뿌려주시면 되고요. 에코스 얘도 마찬가지 핀으로 구멍 뚫린 데 있다 그러면 타란툴라 위치를 보고 하는데 처음에 초보자들은 유체의 위치를 확인하기 힘드니까 그냥 뚜껑 열어서 거미가 어딘지 보시고 거미가 없는 부분에 벽면에 흐르게 해요. 벽면에 흐르게 해서 물을 뿌려주시면 에코스가 젖어들어요. 그럼 색깔이 젖은 부분하고 안 젖은 부분 색깔 차이 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적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적시는 게 아니라 아 3분의 1 정도 적신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에코스가 깔려있는 양을 3분의 1 정도 계산하시고 그만큼의 양의 물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시간 지나면 퍼져나가거든요. 네. 너무 많이 물 젖으시면 네, 물바다 돼서 그 다음에 해면 스펀지가 있으면 그 위에 숨을 수 있는데 저것도 없이 그냥 에코스만 깔아놓고 물바다 시키면 네, 간혹 죽는 애들 생기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런 통, 네, 철망으로 된 통들은 철망통 안으로 핀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미가 어디인지 위치는 항상 확인하시고 그 반대편으로 벽면에 흐를 수 있게 꽂아주시고 이렇게 꽂아주시고 흐르게 해서 진동이 많이 최대한 안 가게 해서 뿌려주시면 돼요. 이 세트 물 위치는 뉴스펀지가 들어가 있으면 뉴스펀지 위치만큼 물을 적셔주시면 되니까 네, 이거는 좀 물이 오랫동안 가서 일주일마다 물관리를 하셔도 될 거예요. 뭐 집안 환경상 아니면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아서 물이 빨리 증발하거든요. 그리고 온도를 좀 키친 장치를 잘 해놓으시면 물이 좀 더 빨리 증발해요. 그럴 때는 뭐 중간에 한번 봐주시면 되고 네, 평상시에는 3-4일에 한 번씩만 관리해주셔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먹이는 하루 지나서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응애나 먼지벌레나 이런 것들. 먼지벌레는 여기 먹이를 주시면서 생기진 않아요. 보통 그 먹이에 있는 사료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보통 응애라는 거는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아예 밀봉된 데다가 죽은 시체를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으시면요 응애가 안 생겨요. 완전히 밀봉돼 있으면. 근데 구멍에 이런 핀 하나라도 찔러놓고 구멍이 있다 그러면 응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거 있죠. 네, 외부적으로 어딘가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순간이동을 하는 건지 뭐 하는지 잘 나타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 있다 그러면 구멍을 안 뚫어놨을 때도 생겨야 되는데 안 뚫어놓으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응애는 바로 빼주세요. 찌꺼기가 남지 않게. 아까 이런 부분 잘 안 보인다 그러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다가 놔두시면요 그리고 네, 사이즈를 적당히 주시면 돼요. 얘가 먹고 거의 남기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 주신다 그러면 네, 괜찮아요. 그러면 찌꺼기가 밑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응애가 생기면 싹 다 버리세요. 싹 다 버리고 다시 세팅 다시 해서 네, 해놔야지 그 응애가 얘네들 타란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해충입니다. 해충이기 때문에 사육장 청소를 싹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또 저희 샵이나 오시면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네, 소개 설명으로 가도록 할게요.